다섯 번째 간월산. 안녕하세요. 민서예요. 오늘도 원점 회귀 코스입니다. 왠지 쉬고 가야 할 듯한 풍경입니다. 드디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고 출발지 복합. 여기 찍으면 됐어. 내가 찍으면 되지. 여기서 여기서 얘가 잠깐만요. 후진 딱 하면 되겠네. 아니 거꾸로 돌리면 되지. 뭐를요? 아 4월달에 뱀프 영화제 할 때 드론 400대 띄운대요. 우와. 꼭 놀러 오세요. 울주 산악영화제 검색하면 자세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어디죠? 여기는 복합 웰컴 센터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저쪽으로 갑니다. 우리 첫 번째 갈 산 이름이 뭐죠? 간월산입니다. 간월산 맞죠? 네네.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출발. 네. 자 여기 어디고? 화이팅. 어이구 어디로? Let's go. 자 간월산 간월제. 옆에 홍유 폭포 되게 이뻐요. 갑니다. 와, 눈 장난 아님. 저 울산 시내 뿌옇고. 우와. 올해 나의 첫눈이다. 눈이 내리네. 아, 좋다. 오, 폭설입니다. 우와, 눈 장난 아닙니다. 아. 너무도 오늘 영축산, 간월산이 목표였어요. 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자, 눈 내렸는데 아직은 미끄럽네요. 미끄러워요. 조심해야 됩니다. 눈이 더 내리지 않으면 영축산으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신불제입니다. 바람 때문에 눈이 더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여기. 눈보라에 잠시 쉬어갑니다. 영축산까지 너무 멀고 기상도 좋지 않아 간월산으로 갑니다. 저 아래 울산 도심을 뒤로하고 다시 출발합니다. 가위가 많은 거 보니 곧 정상입니다. 저로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드디어 자 가는 길 오늘은 눈이 좀 잦아들었어. 간월산입니다. 오 여기 한날인데 너무 좋네요. 그 사이 눈이 많이 쌓였습니다. 간월제 대피소에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50짤 아재들에겐 신기한 점자 안내판. 물탱크실이 있습니다. 대피소가 아직 운영 전입니다. 여기 좋네. 따뜻하고. 화장실만 운영합니다. 빵으로 허기를 달래고 화장실 히터로 추위를 달랩니다. 누군가가 창조해줬어. 사인 눈을 밟으며 화산을 재촉해봅니다. 올라올 땐 딱 지리한데
50짜리 무머크. 산 아래엔 눈, 바람, 추위 그딴 게 없습니다. 오직 먼지뿐. 일단 하산을 했기 때문에. 내일 일해야지. 거의 다 왔습니다. 불 꺼진 복합 웰컴 센터. 아, 불 꺼진 데 있죠. 그리고 고생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